또 바로 계속 바로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운동이 이한두 개, 두 개월, 2개월간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4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저 해외를 가면 5월까지도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헌병에 칼에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선 민중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시위가 폭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3월 1일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서울에서 이제 수원으로 자, 수원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곳 장터 이름이 발안입니다. 발안이라는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현재 수원 근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때가 3월 31일 말입니다. 자, 이때 시위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시위로 이제 일본인 가옥도 공격하고 일본인 정미소도 공격을 해가지고 당시 헌병들이 굉장히 이제 만세 주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거나 하고 할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3월 31일에 일어난 시위로 인해서 일본 헌병대들은 4월 15일에 제암리라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수원에 있는 제암리 쪽으로 마을로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육군이 11명에 지휘관 1명, 그리고 순사 1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을에 교회가 있을 거 아니야? 당시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마을의 모든 성인 남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다안 와요. 다안 오고 몇 명이 빠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다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 상태에서 문에다가 못질을 합니다. 문에다가 못질을 하고 이 육군 11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교회에다가 총질을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학살하는 거죠. 자, 이 총질을 해가지고 인기척이 없어질 때까지 사격을 했겠죠. 사격을 멈추고 나서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지릅니다. 아예 불을 질러버려서 완전히 교회가 전소가 되고 자신들이 한 학살에 증거가 남지 않게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난 불을 보고 마을에서 이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서 사람들이 달려오죠? 놀라죠? 교회가 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달려오는데, 여기 있던 헌병들이 다이 사람들마저 다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제암리에 거주하던, 그리고 인근에 거주하던, 당시에 천도교 계열 만세 시위 주동자들을 또몇 명을 다시 죽이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한 마을이 제암리라는 한 마을이 일본 육군에 의해서 완전히 학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천인공노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당하고 일본이 묻어버리면은 이 사건은 그냥 없어지는 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스코필드 박사 스코필드 박사라는 영국계 캐나다인이에요. 영국계 캐나다인인데 이분이 이 현장을 취재를 해서 국제사회에 이 일본의 부당성을 알립니다. 일본 제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당함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암리 학살 사건이 국제사회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나라 이름 국민이 어떻게 당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스코필드 박사가 제암리 사건을 이제 취재를 해서 국제사회에 알렸지만 제암리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학살 사건은 끝없이 나옵니다. 수촌리 학살 사건, 또
있었고요. 바로 직전에 수천리 학살 사건도 있었고, 제안미 이후에는 다른 곳, 삼남 지방을 내려가면서 학살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